교재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수 코드는 뭐냐면은 악보에 보시면은 C/G라고 돼 있죠. 그리고 C 코드 밑에 코드 화음이라고 돼 있고 IMA, G 밑에는 베이스음, 그리고 그 밑에는 T라고 돼 있죠. C 코드 밑에 코드 화음 IMA는 이걸 말합니다. IMA. 네, 요 화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 밑에 베이스 T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엄지 손가락을 말하는 겁니다. 분수 코드는 앞단에 나와 있는 것 C/G일 때는 C 코드는 이 밑에 1, 2, 3, 4번 줄, 네, 이 줄에서 네, 만약에 C 코드다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1, 2, 3을 치든지 2, 3, 4를 치든지 C 코드 화음을 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G라고 나와 있죠. 그 뒤에 있는 건 뭐냐면은 베이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음을 G를 치라는 겁니다. 그럼 G가 어디냐면 C 코드에서 자 이게 G겠죠. 미, 파, 솔. 그러니까 알파벳을 하면 E, F,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은 G를 치는 거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 화음을 튕겨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치는 거는 6번 줄, 그러니까 G를 말합니다. G를 치고 나머지 1, 2, 3 혹은 6번 줄 나머지 2, 3, 4 이렇게 치는 거를 분수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C 코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C 코드 자 엄지 손가락 자 뒤에 슬러시 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C죠.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C를 쳐주는 겁니다. 여기 5번 줄이 C죠. 자 왜 C냐면은 자 C가 도죠. 도, 이게 도니까 자 라 5번 줄 그냥 치면 라죠. 그다음에 여기 C 여기 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5번 1, 2, 3 자 이게 C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저는 이렇게 잡는데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5번 줄 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E죠. 자 C/E 자 첫 번째 C/E는 자 C 코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손가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엄지 손가락만 변하는데 자 6번 줄이 미죠. 그게 알파벳으로 E가 됩니다. 그래서 6번 줄을 치고 그 다음에 1, 2, 3번 줄을 동시 쳐주는 겁니다. 요게 C/E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E는 자 4번 줄 자 요 4번 줄이 미입니다. 미 그러니까 레 미 네, 그래서 요게 알파벳에 E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C 코드를 잡고 엄지손가락 4번 줄을 쳐주고 나머지 1, 2, 3 요게 두 번째 C/E 코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E 코드는 어떻게 잡냐면 자 요게 하이 코드 C 코드죠. 자 요렇게 요렇게 잡으면 이제 C 코드인데 자 이거를 저는 어떻게 잡냐면은 자 이 세 번째 손가락을 2번, 3번, 4번 줄을 다 동시에 눌러줍니다. 한꺼번에 2번, 3번, 4번 줄을 이렇게 동시에 눌러준대요. 자 이 C 코드에서 여기에 있는 자리를 이 손가락 첫 번째 검지 손가락이 대신 잡아줍니다. 이렇게 1, 2, 3을 잡고요. 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자 5번 줄이 자 여기 도입니다. 도, 레, 미.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하면은 C, D, E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5번 줄 7 플랫 E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미가 되겠죠. 그래서 C/E.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C/G 코드죠. 자, 맨 처음에 썼던 거죠. 자, 엄지손가락 6번 줄. 자, 솔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1, 2, 3.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D 코드 계열의 분수 코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 코드 계열 분수 코드. 자, 여러분이 아시는 D 코드죠. 자, 4번 줄이 레니까. 자, 엄지손가락 4번 줄 치는 거고요. D/F. D/F는, 자, F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왜 F 아 D/F샵 죄송합니다. D/F샵 첫 번째 D/F샵은 여기가 F죠. 그다음에 여기가 F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이 D 코드. 그러니까 D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D 코드를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 F샵을 잡아주신 다음에 엄지 손가락 6번 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연주하기도 합니다. F 아 F라 이렇게 D 코드에서 엄지 손가락으로 6번 줄 F샵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는 똑같죠? 네, 요런 반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슬러시 F 샵. 아까 C 코드 마찬가지인데 D 코드 하이 코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손가락을 여기 잡고 세 번째 손가락을 5번 줄 9 플랫 여기가 F 샵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D 슬러시 F 샵이 됩니다. 그 다음에 D 슬러시 A, D 코드에서 엄지 손가락 A.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 코드 분수 코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E 코드에 자 여기가 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6번 줄, 그 다음에 나머지 1 여기 2, 3, 4 네, 나머지 2, 3, 4 이렇게 잡아서 튕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 슬러시 G 코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요게 빠져있어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요게 E 코드고 요 두 번째 손가락이 여기가 G 샵입니다. 네, 그래서 E, F, G, G 샵. 그래서 이게 E 슬러시 G 샵입니다. 여기 손가락하고 여기 손가락은 미를 잡아준 겁니다. 미. 그다음에 여기는 C. 그리고 6번 엄지 손가락 6번 줄 G샵 쳐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2, 3, 4, 6, 2, 3, 4. 이게 E 슬러시 G 코드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악보에는 이게 숫자가 2가 빠져 있습니다. 네, 요거를 2를 예, 채워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 슬러시 B 똑같은 앞에서 맨 처음 했던 E 코드 여기에서 엄지 손가락 6번 줄이 아니라 5번 줄입니다. 네, 왜냐면은 5번 줄 개 이름이 라죠. 여기 잡으면 C입니다. 그래서 B죠. B 알파벳으로 B. 그래서 E 슬러시 B. 그다음에 F 코드 분수 코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F 코드를 잡으시고요. 자, 엄지 손가락 여기 6번 줄이 F죠. 그다음에 나머지 2 3 4. 그다음에 F 슬러시 A 코드. 자, 요렇게 잡아 주세요. F 코드인데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이 자리를 이렇게 1, 2, 3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엄지손가락은 6번 줄 여기 개방현이 A죠. 그래서 F 슬러시 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슬러시 C 자 이렇게 잡아주셔서 엄지손가락을 5번 줄을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손가락을 띄어서 그대로 2번 줄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 손가락이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잡으면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F 슬러시 G 이 상태에서 요 손가락만 G로 올려주세요. 그럼 F 슬러시 G 코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 코드 분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 코드 여러분이 아시는 G 코드 자 이거죠. 1, 2, 3 그 다음에 6번 줄 G죠.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G 슬러시 B 5번 줄이 지금 B를 잡고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5번 줄 튕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1, 2, 3 G 슬러시 B고요. 그 다음에 G 슬러시 T 예, 요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4번 줄 치셔도 되고 아니면 다 뛴 다음에 여기 1번 줄 여기 3플랫 여기만 눌러주신 상태에서 1, 2, 3, 4 엄지손가락 4번 줄 네, 이렇게 치시면은 G 슬러시 D입니다. 그 다음에 A 코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A 코드죠. 그 다음에 A 슬러시 C A 슬러시 C 샵 악보에 보면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이렇게 3으로 되어 있는데 예, 요것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거를 1, 2, 3이 아니라 첫 번째 손가락으로 2, 3, 4 2번, 3번, 4번 줄을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손가락을 역시 C샵 여길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A 슬러시 C샵입니다. 그 다음에 A 슬러시 E 이 상태에서 6번 줄을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A 코드에서 엄지손가락 6번 줄 미지어 그래서 A 슬러시 E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코드 분수 코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B 코드죠. 자 5번 줄이 B죠. 그래서 5번 줄 엄지손가락 5번 줄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이게 B 코드고요. 그 다음에 B 슬러시 F 샵 하이 코드 이렇게 많이 잡으신 분들인데 이게 B 슬러시 F 샵입니다. 왜냐면 엄지손가락이 F, F샵 여길 잡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6번 줄이죠. 자, 6번 줄이고 나머지 2, 3, 4 요게 B 슬러시 F샵입니다. 그 다음 B 슬러시 D샵 예, 계속 해왔던 건데 자, 이 B 코드에서 첫 번째 손가락 여길 잡아주시고요. 이 세 번째 손가락 D, D샵 그러니까 5번 줄 6플랫이 되겠죠. 자, 여기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튕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분속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